그래서 저건 다 버렸으니까 딴 걸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저거 제가 또 나중에 다 챙겨드릴게요. 네. 믿어봐 마음아, 아빠는 방송인이고 연예인이잖아. 시청자들을 재미있고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망가지는 것도 불사하고 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제가 9살 될 때까지 저 옷 입은 거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어차피 안 입을 거면서 버리거나 다른 그렇죠? 사람 다른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더 낫죠. 네, 네. 뭐. 그래, 근데 있잖아 믿음아, 저 옷 다른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 저 옷을 갖다 줘봐 입을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죽어. 아, 너은이. 저걸로 맞는 거 아니야? 너은이. 우리 집에 정말 무서운 조각이 하나 있거든요. 왜 무섭냐면요, 엄마가 화나면 그 주걱으로 제 손바닥을 때리시거든요. 김국진 아저씨. 네. 아저씨도 주걱으로 맞아본 적 있으세요? 내가 뭐 흥부가 아니라서 내가 맞아본 적은 없는데 언제 그렇게 주걱으로 많이 맞아봤어요? 숙제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엄마한테 다 했다고 거짓말했는데요. 엄마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주방에 가서 밥 주걱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 주걱으로 다섯 대를 맞았는데요. 한 대 맞을 때마다 짝짝 소리 나고요. 손바닥이 찌릿찌릿 마비 되는 것 같았어요. 이거 아니냐 이거 이거. 이건데 이게 나무 아주 단단해요. 저게 전 뒤집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 또 쓰고 밥도 푸고 뭐 다 하는 건데 박달나무 같은데? 딱 때리면 뭐 소리 봐요. 소리가 달라. 딱딱 소리가 나는데 이게 자기도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 여기저기 숨겼던 모양이에요. 콩나무집 어디에 이렇게 장식으로 쏴? 나무만 보면 그러니까 지가 이제 막 숨긴 거예요, 이거를. 이거 뭐 에어컨에 얹어놨는데 이게 갑자기 나타나고 장롱에 넣어놨는데 또 할머니가 찾아가지고 갖다 놓고. 저거는 없애줄까요? 아니면 집에 그냥 둘까요? 저는요, 그 주걱을 리원이 엄마한테 내주고 싶어요. 어? 500대? 야, 500대 이걸로 맞으면 죽어. 리원이 500대 맞으면 죽어. 근데 리원이가 동훈이 리원이 엄마한테 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리원이가 진짜로 하지마. 그 주걱을 리원이 엄마한테 내주고 싶어요. 없지 마. 그래서 하지 마. 순간적으로 하지 마. 깜짝 놀래가지고. 리원아 받아갈까? 받아갈까? 저 빌려드릴까? 네, 빌려주세요. 이거 좋은데요? 오,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단단해. 리원이가 말 안 들을 때마다 주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 축구화 티셔츠 트로피. 리원양. 이걸 왜 버려? 저희 집에는요, 네. 축구화랑요, 티셔츠랑 트로피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그 트로피는 안 닦아서 녹슬고 또 먼지도 쌓여 있고, 티셔츠는요, 어깨도 넘게 있고요. 제가 여기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우리 아빠가 입었던 거거든요. 근데 리원양, 이거는 정말 그 아빠가 정말 아끼는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 유니폼? 네, 맞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랑 여기 신발. 와! 우와! 귀여운 거 신발 아니에요? 이거 2002년 월드컵 때 입은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왜 버려? 진짜 우리 애들이 이거가 집에 많아서 그런지 소중함이 없어요. 그냥 정말 작은 애는 바자회 가는데 아빠 거 이거 팔겠다고 내놨어요. 그래놓고선 500원에 팔은 거예요. 작은 애가 돈의 개념이 없어서도 있지만 이게 우리 집에 많으니까 이렇게 팔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미연이 형, 이거 이거 아빠가 저 굉장히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물은 몇 개 없어야지 보물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 엄청 많아요. 불만 있습니다. 네? 아니, 안정환 씨 축구하고 축구복은 잘 보존해라, 귀한 거라고 이렇게 버리지 말라고 하시고 제 옷은 왜 버리라고 그러세요? 자, 근데 이거 그냥 아빠 거 가져 나와서 이렇게 아빠가 이거는 정리해도 된다 그러셨어. 정리해도 된다. 그거 빨리 이모 집에 버려. 이거 나한테 버려. 나한테 버려. 나한테. 아니야, 여기서 그러면 경매를 해보자. 경매? 니언니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경매? 5만 원? 만 원부터. 안정환 씨 월드컵 유니폼이 만 원부터 시작. 축구화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축구화까지요? 2만 원. 합쳐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둘째. 뭐야? 둘째 났다. 둘째. 무념으로. 둘째 딸이잖아요. 딸이니까 더 의미가 있지. 진짜 밉상이다. 봤더니 저거는
어떤 그 영광이 있는 옷이잖아요. 아, 정말 귀한 건데. 그래 리원아 이거 경매해가지고 그 아빠가 후원하는 어린이 축구단 거기에다가 그래. 후원하자.